아, 오락실이에요? 저 오락실 갈 거예요. 신난다! 이래. 펀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요. 인형 뽑기는 해보셨어요? 아, 해보긴 했는데 한 번도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요. 작은 애로 한번 도전을. 어?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걔 귀엽죠.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떤 인형이 괜찮으세요? 병아리? 저요? 돌고래도 귀엽다. 돌고래도 귀엽다. 돌고래. 제 옷이랑 좀 잘 어울려요. 돈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와. 준비성. 뽑으면 제 거죠. 내 돈이니까. 맞아. 내 돈이니까. 투자예요, 투자. 요건 것 같아요. 누르기. 시작. 한 번에 뽑으신 거예요? 처음 해봤네? 어, 진짜 처음 해봐요. 와, 대박! 진짜? 어, 신기해. 어머,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사진, 사진. 아, 뭐지? 아니, 같이 찍어요. 한 번도 안 뽑아봐가지고. 제가 앞에. 아, 네. 둘, 셋. 아, 여기 노래방인가 보다. 그쵸? 이런 거 선곡 진짜 재밌을 텐데. 아!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조그만데? 아, 원래 코인 노래방은 조그매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마이크가 헤드셋이 있는 건 처음 보네? 여기로 그래? 마이크 소리가 같이 나오겠죠. 아! 상대방 소리까지. 아, 되게 신기하다. 아우, 우리 하나하나 네. 세상을 알아가고 있어. 모르는 게 많아. 저 되게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거 너무 기대돼. 오, 주연님 화이팅! 창피한데. 널 처음 사진으로 보게 난 99년 1월 30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을 만큼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목소리? 그런 모습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처음 만난 그날 사랑해 될 줄 알았어. 노래 선곡도 무슨 일이야. 저분이 말이야. 오오오! 막 됐습니다. 너무 딱 담백하게. 그 훨씬 이미지가 이렇게 또 달라 보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 아, 죄송해요, 이거.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아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떨린다. 이거 왜 떨리죠? 아, 땀나.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불러가지고 괜찮나? 어, 너무 좋습니다. 전 너무 좋았는데. 아, 그래요? 야, 근데 뮤지컬을 하셨었잖아요, 김아님이. 어떡해. 숙녀와 있으니까. 오, 좋아요. 그냥 이 생각이 났어요. 숙녀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하는 건가? 아, 와, 들려요? 한번 써보세요. 할게요. 숙녀에게. 들려요. 아. 되게 신기하다. 아. 어쩌면 처음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온 것처럼 하늘에서 둘러온 너무 잘하시는데? 초겨울 새벽녘에 안간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댄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되게 좋다. 너무 좋다. 네. 와, 와, 너무 좋아. 이거 음악 나오는 거죠? 너무 다행이다. 되게 걱정이었거든? 그렇죠. 더 좋을 수 없어. 너무 노래 선곡이 너무 대화 너무 대화 주현 씨는 별 경험을 다 합니다, 지금. 아, 저도 덕분에 와보고 싶었는데. 코인 노래방 오면서 생각나시겠어요? 나중에도 같이 가요. 어, 네. 재밌게. 좋아요. 인생 내 거 찍어보셨어요? 우리 귀여운 거 쓰고 해요. 슈퍼마리오 같아요. 잠깐만, 이게 조금만 눈썹이 보이게. 귀엽지 않아요? 저 뭐예요? 왕가? 네. 아니야. 왕가 그거. 아니, 이거랑. 우리가 또 언제 이걸 해보겠어요? 후배들도 그렇지 않아요? 좀? 오, 귀여워! 아니, 이렇게 내려야 돼, 얘가. 이거? 그래, 좋아요. 어. 오, 귀엽다. 어,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봅시다. 저는. 어, 어? 이런 거지 나와?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데? 이거 좋은데요? 이거 부스안으로. 아! 대박이야.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어. 뭐야? 아, 진짜 맥살 잡는 거야, 아직. 아니, 살려주세요. 주연님에 대한 생각이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털털하시고 케미가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잘 받아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그런 와중에 점점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약간 이렇게 걷고 하고 싶은데. 네. 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숙소에서 또. 이따가 알겠어요? 저녁에 네. 자유시간 네. 나오면 그때 진짜 잠깐 개인적으로 그냥. 알겠어요. 산책해요, 산책. 네. 오늘 못한 산책. 목마를 수 있으니까 요거 드시던 거거든요. 네, 요거 챙길게요. 자, 닫아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좀 이따 다시 뵐게요. 네. 어쩜 김아님 표정이 다 달라요. 몇 시간 뒤가 그려지는데 너무 편지를 그려지는데? 쓸 때 맨 위에 숙녀에게. 어쩐지 그대는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나. 진짜 너무 좋았다.